어지아클럽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모처럼 호토박이 영상 상담인데요. 한국에서 그 검정고시를 졸업했습니다. 호주 간호대학 입학이 될까요? 그리고 종종 이제 한국에 그 학점은행제 학위가 있는 분이 계시죠, 그죠? 이 학점은행제 학위로 호주 간호대학 편입학이 될까요? 이제 이런 문의 사항인데, 이분의 사연을 가만가만 여러분들 되짚어 보시면요. 아하,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할 때는 가장 첫 번째로 내가 해야 될게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들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도전한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두박이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검정고시로 호주 간호대학 입학 가능할까요? 혹은 학점은행제 학위가 간호대학 편입이 될까요? 자, 제가 먼저 이분의 사연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이름은 조금 변경을 감행을 했고, 다른 내용도 여러분들 좀 개인 보고가 있으니까 조금 제가 조정한 부분이 있는데,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김기수라고 합니다. 검정고시를 졸업했고, 학점은행제 학사, 학점은 3점대 후반, IT학과를 마쳤습니다. 작년부터 호주 이민을 준비해왔고, 아직 영어 점수는 만들지 못했지만, 예전에 토익 점수로는 800점대 정도 됩니다. 꼭 영주권을 받아서 호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초록색으로 칠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작년부터 호주 이민을 준비해왔고, 지금 이제 9월 말이니까 이제 곧 10월 달이 되잖아요. 그럼 이분은 작년부터 준비했다 그러면 거진 1년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아직도 영어 점수를 만들지 못했다 이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영어 점수는 이분은 아마 입학이 필요한 영어 점수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상담할 때 주장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 상태의 여러분들의 그 영어 수준, 그 점수가 왜 중요한지 제가 후반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토익 점수로는 800점대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있잖아요. 800몇 점? 이분이 예전에 토익 점수를 쳤으니까 본인 점수를 찾아보면 알수 있을 거잖아요. 800점대, 이건 제게 문의 주실 때는 보통 이렇게 주시기보다는 정말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주시면 좋습니다. 810점, 850점, 880점, 이 다른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 점수를 5년 전, 10년 전, 혹은 작년 점수, 이거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검정고시 졸업. 자, 검정고시 몇 점이죠? 검정고시 뭐 80점인가요? 85점인가요? 그냥 합격만 한 건가요? 아니면 검정고시 보통 한국에서 좀 내신을 좀잘 받으려고 했는데 내신을 잘못 받아서, 검정고시를 좀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정고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저희 학생들 중에 98, 99, 100점도 많아요. 근데 이 점수에 따라서 입학이 다 달라지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 링크를 알려드릴 텐데, 저희 호주야 클럽 네이버 카페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 주실 때그 1대1 전문 상담 코너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문의 주실 때는 여러분들 실제적인 실명이나 연락처 이걸 안 주셔도 돼요. 이메일 주소랑 이런 세부적인 점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주셔야 제가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호주는 워홀 세컨까지 썼고, 주로 카페 알바를 많이 했고, 세컨을 위해 농장에서 좀 있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세컨 쓰려면 농장에 일을 좀 해야 되니까, 한석달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농장에 가셨네요. 저는 유니 SC 간호 GE로 2년 과정을 생각하고 있고, 여기 유니 SC는 션샤인 코스트 대학, 그 브리스번 외곽에 션샤인 코스트 대학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현재 1.5년치 학비를 거의 다 만들어 갑니다. 아마 스스로 이 학비를 지금 마련해 가고 있는 상황 같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호주 학생 비자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IT 회사에서 IT와 상관없는 업무를 하고 있는 제가 간호 GE 과정으로 학생 비자가 될까요? IT를 전공은 했지만 실제 뭐 IT 개발 업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다른 부서 쪽의 업무 같은데, 여기에서 또 특히 또 간호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간호로 들어가는데 혹시 비자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유니 SC 간호 GE를 포함해서 2년 과정 입학할 수 있는 학교 추천 부탁드리고, 간호 GE 말고도 간호 석사 2년도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분은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학비를 스스로 지금 마련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3년 학업을 하면 학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가능하면 그 2년 과정으로 입학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25년 7월, 내년 7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점은행제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학사 졸업 후 27년에 호주로 갈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한국에서 일반 대학으로 편입학을 해서, 보통 그 방송통신대학까지는 호주 대학들이 인정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정식 학사로요. 그러니까 뭐 석사를 가든
뭐 간호 GE처럼 이 GE가 Graduate Entry라고 해서 전공은 다르지만 이미 학사 학위가 있으신 분이 간호대학에 들어갈 때는 2년 과정만에 원래 3년이 아니라 2년 과정만에 마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실습 위주로만 하고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그 코스를 간호 GE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아마 학점은행제 학위가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이제 편입학을 더 해서 어쨌든 호주에서는 2년 만에 간호대학을 끝내려고 하고 계시네요. 제가 호주에서 3년 과정보다는 2년 GE 과정을 꼭 가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 스스로 감당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아마 많은 한국의 20대 혹은 30대 초반 젊은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뭐 한국에서 자기 스스로 좀 호주 영주권유학에 도전한다라고 하면 자금을 좀 만들어서 도전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뭐다 효자효녀니까 저도 과거 때다 그랬었고요. 자, 생활비는 워홀 때 경험해봤고 충분히 제가 학업하면서 알바를 해서 해결할 생각입니다. 네, 요것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가서요. 자, 그래서 이 김기수님의 상황을 조금 정리해보면요. 지금 아까 그 사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에게 그 1대1 전문 상담으로 호주야 클럽이나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문의 주실 때는 몇몇 신상들을 다 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 부분은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나이 부분 같은 거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필요 없어요. 월까지는 적어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분은 검정고시 졸업했고, 학점은행제 IT, 그리고, 토익 800점대. 예, 정확한 점수를 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820점, 830점, 850점 정확하게요. 자, 간호 GE 또는 간호 석사 2년을 고려하고 있고, 가능하면 내년인데 그게 아니면 27년 7월. 예. 유학경비는 자 스스로 마련하게 하고자 하는 거죠. 자, 혹시 호주 영주권 유학을 준비하거나 이미 호주에 와서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신 우리 호주 유학클럽 TV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다 그러면 밑에 댓글로 아, 이분은 이렇게 조금 방향 설정을 해나가는 게 맞다라는 조언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 조언이 다 절대적이진 않잖아요. 이미 호주에서 1년차, 2년차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 그러면 이분에게 이런 조언을 저와 함께 좀 댓글에 참여해서 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자, 호두박이 조언은 어떻게 갈까요? 한번 보시죠. 자, 김기수님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 IELTS나 PT 시험을 보셔야 돼요. 네, IELTS나 PT 시험을 수개월 공부한 다음에 입학에 필요한 IELTS 7.0 점수를 위한 그 시험 말고요. 지금 현재 김기수님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토익으로는, 그리고 과거에 그 쳤던 그 토익으로는 점수를 예측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그 IELTS나 PT를 정말 한 2, 3주? 네, 3, 4주 정도만 그 시험 유형만 좀 파악하고 시험을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내 시험이 5점대인지 아니면 5.5인지 6.5 이상인지 이미 그첫 시험에서 2, 3주밖에 준비 안 했는데 이미 내가 7점 이상을 찍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분이 뭐가 달라지죠? 네. 내가 점수제 이민으로 도전해도 되는 사람인지 취업 이민으로 도전해야만 하는 사람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결정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네, 선택하는 주정부가 달라지는 거죠. 주정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네, 내가 선택하는 학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니 SA를 내가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 추측해본 걸로 보면 유니 SA 션샤인 코스트 대학의 간호학과가 3만 불이 아직 채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학과 중에서는 비용이 제일 저렴하니까 이분에게는 비용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니까 그렇게 학교를 일단 정해놓고 여러 가지 요소들은 이제 그게 맞춰가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땐 여러분들 가장 그 근본적인 목적이었던 영주권 해결. 영주권이 돼야 내가 호주 간호사로서 일을 할거 아니에요. 그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시험을 먼저 딱 보고 그 시험의 점수 가지고 그 다음에 나의 학력으로 어떻게 진학할 건가. 자, 이분은 검정고시고도 검정고시를 졸업했고 학점은행제잖아요. 자, 그러면 방법이 첫 번째, 간호대학 1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검정고시 성적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검정고시 성적만 가지고도 호주 간호대학에서 1학년 바로 진학하는 거를 받아주는 대학들이 있어요. 예, 그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Diploma of Health Science, 뭐, 헬스케어라고 하죠. 간호 디플로마는 아닌데, 이 1학년을 마치면 간호대학 2학년으로 바로 들어가죠. 이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 간호 디플로마죠. 이 간호 디플로마를 하고, 이 간호 디플로마는 1.5년 과정입니다. 이걸 하고 이제 간호대학으로 입학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고려했던 그 간호 GE 과정 혹은 간호석사 이건 이제 학사로 인정을 받은 학위가 있어야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필 수가 있는 거죠. 살펴서 이 2번이 정해지면 그러면 실제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죠. 네. 내가 디플로마를 통해서 입학한다? 그러면 총 학비가 얼마가 되겠구나. 혹은 내가 간호 G2로 해서 2년 만에 끝낼 수 있네? 그러면 학비가 얼마가 되는지. 1학년부터 바로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3년치 학비를 계산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영어 연수를 좀 하는 게 낫겠다. 그럼 또 영어 연수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이 영어 시험을 일단 딱 보고, 그리고 나의 학업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 나가면 자금이 나오죠. 그러면 이 자금이 총 얼마가 드는데, 내가 현재까지 계획대로 나아간다 그러면 지금 있는 직장을 계속 유지해서 혹은 뭐 추가 알바를 통해서 얼마까지 모을 수 있구나. 그러면 이제 가족, 보십시오. 4번에 가족과 이제 자금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죠. 자, 이 가족 상황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죠? 어떠한 경우에도 가족으로부터 뭐 일불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놓인 분들도 계시죠. 안타깝지만,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럼 그걸 인정하고 세부 계획을 세야 되고, 어? 마침 부모님하고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이 3년 학업을 하는데 그러면 학업이 9천만 원이다. 9천만 원을 한 번에 내는 건 아니잖아요. 학기별로 나눠서 내니까 6번 조각조각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 스스로 2년치 학업을 마련했다? 그럼 부모님이 좀 서포트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2년 이후에 호주대학에 들어간 다음부터 2년 이후에 부모님이 조금 서포트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도전 시기를 또 앞당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세부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부 계획이 수립이 되면 내가 유학 갈 수 있는 그 유학 시기가 결정되고, 그 유학 시기에 따라서 내가 점수제 이민으로 갈 건지 취업 이민으로 갈 건지, 그러면 지역이 정해지고 이제 학교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 로직대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다? 예. 2, 3주 안에 영어 시험 보시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뭐 전화나 이메일로, 주로 이제 이메일이 많은데 이메일로 문의 주실 때는 제가 그분의 상황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자신의 영어는 일단 뒤로 좀 제껴놓고 다른 것부터 열심히 계획을 세우는데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영어부터 시험 보셔야 돼요. 물론 그 영어 시험이 몇십만 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어떤 전공에 따라서 1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영주군 유학에 도전하겠다라는 그 자금의 크기를 본다 그러면 몇십만 원 들어서 시험을 한번 보는 거는, 그리고 이 시험 봤다고 해서 이게 뭐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하, 내가 라이팅이 약하구나. 내가 스피킹이 많이 약하구나. 혹은, 아, 나는 간호유학을 도저히 뭐 앞으로 1년, 2년, 3년 한국에서 준비해 본들 간호대학 입학하는 영어 시험 자체도 못 만들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스텝 바이 스텝 나아갈 수 있죠. 아까 처음에 이분의 사연을 제가 읽어드릴 때 이분 작년 말에 이미 영주군 유학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예, 열심히 이제 자금은 엄청 성실하게 자금은 이제 모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순서만 좀 잘 잡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호두박이가 좀 강조를 했고요. 자, 이 검정고시만으로 호주대학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호주는 에이타라고 하는 그 대입 지원 지수라는 게 정확하게는 등수 개념인데 이 점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수능 점수 역할을 하는 건데, 한국은 검정고시만으로도 고등학교 졸업 학력은 한국 정부가 인정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대입 시험, 대학에 입학할 때는 또 수능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한국은 현실적으로 검정고시 성적으로 받아주는 대학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호주 대학도 메이저 대학이나 이런 데는 한국의 검정고시만으로 입학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수능 점수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몇몇 대학은 이 검정고시 가지고 또 학과에 따라서 입학이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 본 바로는 뭐 80, 수능 점수가 한 84점 정도면 뭐 호주의 가톨릭 대학이라든지 몇몇 대학에서 간호학과에서 입학허가 나왔던 적도 꽤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개인의 조건이라든지 또 지원 시기가 또 좀 지금 지원 시기가 좀 1년 이상 좀 빠른지 뭐 마감 임박해서 지원하는지에 따라서도 그게 조금씩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 점수만 있으면 이렇게 입학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도표를 만들어서 딱 제시하기는 어려워요.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건 그 길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한국에서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호주 간호유학을 준비하겠다. 그런 분들 중에 검정고시 성적이 있다. 근데 이제 이걸로 안 돼서 무조건 파운데이션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조금 세부적으로 제가 1, 2, 3, 4가 있는데요. 한국에 그 검정고시 성적이 있다 그러면 1번, 호주대 1학년 될 수 있는 대학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2번은 이게 보통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방법이죠.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다시 대학 1학년. 근데 내가 뚜렷하게 간호대학 입학을 하겠다, 호주 간호사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내가 명문대학을 고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굳이 2번 파운데이션을 거쳐서 갈 이유는 없죠. 1번으로 그냥 간호대학 입학이 바로 된다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3번 이 디플로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헬스 사이언스나 헬스 케어. 이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간호는 간호인데 내가 상황에 따라서 물리치료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엑스레이라든지 뭐 이런 그 영상의학이라고 하죠. 메디컬 이미징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문 분야도 있고 또 오큐페이셔널 테라피라고 요즘 한국에서 많이 문의가 생기던데 작업치료라고 하거든요. 그런 과도 있고 다양한 그 의료계통에 다양한 학과들 있잖아요. 약대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의 공통 분모만 모아놓은 게 이 디플로마 오브 헬스 사이언스 같은 전공이거든요. 요 1년을 하면 처음에 내가 간호로 설정했지만 이 1년을 하면서 내가 간호 아닌 다른 과들, 의료계통의 다른 과들로 또 선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4번은요, 간호 이행 과정이에요. 이 이행 과정은 보통 정식 학사, 석사를 마치고 간호사 등록하면 그걸 RN이라고 해서 Registered Nurse라고 하는데 이 EN은 Enrolled Nurse라고 하는데 한국의 그 간호 조무사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호주는 간호사가 그러니까 레벨이 두 단계 있다고 보시면 되죠. 사실 하는 업무에서 그렇게 큰 차이도 없고 임금에서도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충분히 EN으로도 호주 청년들을 얼마든지 병원에서 간호사로 활동하거든요. 다만 유학생 입장에서는 영주권을 해결하기에는 EN으로 해결하기에는 내가 공부했던 그 지역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좀 작은 가능성이 있고 RN을 보통 하게 되거든요. EN 과정만 가지고는 졸업비자가 안 나오니까 학생비자가 끝나니까 더 이상 내가 체류를 못하니까 경력을 쌓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떤 3번하고 다른 점이 있냐면 EN을 마치고 간호대학 2학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는 이미 EN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간호 2학년 다니면서도 내가 AIN이라고 또 있거든요. 보통 호주대학 간호 3학년 중에 1학년을 마치면 Assistant in Nursing이라고 해서 간호보조? 네, 간호보조 업무를 2학년 때부터 할 수 있어요. 1학년 때 이수해야 될 그 실습을 마쳤기 때문에. 그런데 이 4번 과정은 내가 EN 자격을, 정식 자격을 갖추고 2학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2학년 다니면서도 다 병원에서 내가 아까 그 어시스턴트가 아니고 EN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도 좀 더 좋고 또 자기의 나름대로 어떤 그 경력도 계속 쌓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4번도 좀 장점이 많은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1, 2, 3, 4는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처한 그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이분에게 가장 더 현실적인 방법인가 요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학점은행제 학사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간호 석사로 이제 가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꼭 이거 영주권 유학 도전하실 분들 특히 그 비용만큼은 내가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스스로 한번 충당해 보겠다. 너무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그죠? 특히 20대 초반까지는 괜찮은데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쯤 되면 이미 한국에서 내가 공부할 만큼 좀 했고 사회 경험도 몇 년 좀 해봤고 그죠? 그러면 이제 스스로 해결하는 게 합당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참 올바른 생각을 하시는데 영주권 유학만큼은 이 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만약에 이 김기수님이 오케이 그러면 부모님이 한번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만 좀 더 서포트 해주셔서 이분이 지금 1.5년 정도 학비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내년 7월쯤 호주를 온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세이브한다 그러면 한 2년치 정도 학비를 마련하겠죠 그죠? 그럼 부모님이 나중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만 더 서포트 해주면 그것도 부모님이 서포트하는 게 당장 내년에 갈 때가 아니잖아요. 이분 스스로 한 2년치 학비를 마련했으니까 호주에 와가지고 한 2년쯤 지날 때 그때 또 학비가 전부 다 필요하진 않잖아요. 이분이 또 나름 성실하게 좀 세이브를 좀 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1, 2천만 원 안에서 부모님 조금만 서포트 해줘도 3학년 1학기 학비 혹은 3학년 2학기 학비의 일부분을 좀 서포트 해주시면 충분히 졸업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졸업 이후에도 또 비용은 많이 듭니다. 그죠? 졸업비자 준비해야죠. IT나 뭐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PY라는 인턴 또 해야죠. 이런 거 다 비용이거든요. 그거는 3학년 2학기 학비를 딱 내는 순간 나는 6개월 후에 졸업하지만 더 이상의 학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3학년 2학기 학비 딱 내고 학업을 시작하니까. 그럼 마지막 그 학년 학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학기쯤이면요. 내가 처음에 1학년 1학기 할 때보다는 대체적으로 내가 알바를 해서 벌 수 있는 수입이 훨씬 많아져요. 네. 학생비자 신분이긴 하지만 시급이든 뭘로 따지든 어쨌건
대체적으로 1학년 1학기 아직 내가 호주에 여러 가지 좀 부족함이 좀 많을 때 그때와 내가 하나의 학위 과정을 다 마쳐가는 그 마지막 과정에 있을 때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졸업 이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영주권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는 비용들은 마지막 학년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부모님이 조금만 서포트 해주면 할 수 있는데, 자, 호토바기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자, 이분이 한국 대학을 편입을 해서,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 학점은행제는 호주 대학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학사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전문대 레벨 정도의 학위로 인정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간호 GE, 학사를 가지신 분이 들어가는 그 그레지 엔트리는 입학이 안 되는 거고, 간호 석사에서 입학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은 결국은 한국에서 이분 계획대로 아마 방송통신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반 대학에 뭐 한 3학년쯤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2년을 더 다닌다, 아마 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대학 학비가 호주대학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뭐 방송통신대나 이런 데도 학비가 또 더 저렴하겠죠. 그럼 그렇게 2년을 하면서 이분은 더 세이브를, 학비를 좀 더 세이브 해나가실 계획이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호주대학 입학이 2년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분이 현 시점에서 부모님하고 잘 상의해서 어느 정도 좀 소포트가 된다면, 네,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된다면, 그러면 지금 부모님한테 조금 소포트를 받더라도, 그리고 그 소포트 받는 돈은 지금 당장 들어가는 돈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참 2년 후에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럼 부모님에게 조금 그때 가서 좀 도와달라라고 하고, 이분이 만약에 한 2년 정도 먼저 학업을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네. 호주 RN 자격을 취득하기 전, 즉 호주 간호대학 입학하기 전 2년 동안 이 사람이 벌 수 있는 돈의 크기와 경험치, 호주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호주 RN이 된 다음에 2년 동안 이 사람이 벌 수 있는 자금의 크기와 경험치, 너무나 다른 거잖아요. 너무나 다른 거잖아요. 부모님한테 여러분들이 1,000만 원 정도 서포트 받았죠. 그 여러분들 호주 간호사 RN 등록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RN 등록해가지고 풀타임 잡 찾으면 대부분 7만 원, 3, 4천 불 연봉 되거든요. 부모님한테 소포트 받은 1,000만 원, 그거 두 달치 월급이면 그냥 두 달치 외이지면 그냥 부모님한테 보내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만큼 내가 RN 조건을 갖춘 다음에 내가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페이나 그것도 경력도 다 쌓아 나가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 내가 학비를 마련한다는 거 참 올바른 생각이긴 한데 현실에서는 이게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영주권 유학은 또 나이 한 살 한 살이 영주권 유학의 가능성에 많은 또 좌우를 미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뭐 호토박이 제 개인 생각이기도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훨씬 더 내가 그냥 탁탁탁 이렇게 갔으면, 예, 비자를 한 세 번 정도, 학생 비자, 졸업 비자, 그 위에 뭐 영주권, 혹은 그 전에 다른 비자를 한번 썼으면 한 세네 번 정도 비자에 영주권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제가 아홉 번째 비자가 영주권 비자입니다. 얼마나 팔랑귀에다가 뭐 누가 이러면 또 거기 홀라당 했다가 저기 또 취업비자 해준다 그러면 또 거기 갔다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그게 아쉬운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저의 30대는 그렇게 다가, 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호학과 입학 전 시간과 간호학과 졸업한 이후의 그 시간은 너무나 다른 시간이다. 이걸 꼭, 이건 비단 간호뿐만 아닙니다. IT든 어떤 학과든 다 대입해도 마찬가지 개념이 돼요. 그래서 꼭 이건 여러분들이 자금 계산할 때 꼭 염두에 두고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아무리 해도 내가 가족으로부터 서포트 받을 수 없는 그런 정말 힘든 상황에 놓이신 분들한테는 가슴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 그런 분들한테 계속 뭐 가슴 아프게 하려고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니까 넓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호토박이 조언. 호주 영주권 유학 계획을 짤 때는 그 첫 스텝은 영어 시험입니다. 이 영어 시험이 모든 이후의 후속 조치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금 계산은 내가 써야 할 돈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내 학비가 얼마나 가지, 생활비가 얼마나 가지, 항공료가 얼마나 가지, 비자 비용이 얼마나 가지, 학생 보험이 얼마나 가지, 다 계산하셔야 되죠. 그러나 내가 벌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돈, 호주 유학의 장점이 그거였잖아요. 네, 벌 수 있는 돈. 내가 버는 돈은 주로 생활비로 이제 쓰긴 하겠지만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학업을 마친 이후에 내가 벌 수 있는 돈, 그 학업 전에 내가 뭐 다양한 뭐 한국에서 알바를 또 하겠지만 내가 호주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그 전공하고 동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벌 수 있는 돈은 너무나 다르다.
영어와 자금, 나이를 바탕으로 내 도전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학과가 간호학과인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험을 딱 봤더니 영어가 5점 나왔어요. IELTS로. 근데 내가 이미 30대 초반이에요. 이런 분들은 도전 안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 그 공부한다고 무한정 안 올라가거든요. 처음 딱 시험 치면 마음은 그래요. 호토박이님, 제가 두 번, 세 번 더 치면 점수는 올라갑니다. 제가 상담할 때 꼭 그러거든요. 홍길동님, 우선은 PT 시험이라도 한번 보고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짜보자고요. 이렇게 오면 시험 점수 친 다음에 제게 연락 주실 때 꼭 뭘 이렇게 붙여요. 호토박이님, 제가 직장 생활이 바빠가지고요. 저 책을 뭐, 그런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점수 주시면 돼요, 점수. 아까 이분도 토익 800점대, 800점대 아니라니까요. 810점, 820점, 850점. 2년 전에 친 건지, 5년 전에 친 건지. 검정고시 성적이 몇 점이? 88점, 85점. 검정고시 74점. 네. 그렇게 정확하게 주셔야 좀 더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정고시가 90점대 후반인지 70점대인지, 이분이 전략적으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친 분인지, 아니면 정말 학업이 힘들어서 공부에는 정말 취미가 없으셨던 분인지, 그런 거에서 다 유출을 해올 수가 있잖아요. 유학 시기와 지역 선택. 네, 이것도 그 시발점은 영어에서 나옵니다. 영어와 자금을 바탕으로 결국은, 네, 내가 유학 시기가 결정되고 점수제 이민으로 갈 건지 취업 이민으로 갈 건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가 이제 학교가 결정이 되는 거죠. 호주 영주권 유학은 세부 계획부터 세우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도전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1년 2년 일단 영어를 늘리자, 자금을 만들자 이렇게 하고 그냥 1년 2년을 달려가면 그 1년 2년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 이상 제가 호주 영주권 유학에서 세부 계획부터 좀 세워놓고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은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영어적인 핸디캡, 자금적인 핸디캡이 있으신 분이 제 방송을 듣고 조금 기분이 상하셨다 그러면, 예, 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좀 충분히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도전하는 그 계획 수립 단계에서 좀 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려드린 영상이니까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